반짝반짝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응? 수많은 발명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요,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수없이 많은 기발한 아이디어, 발명품 이것들은요,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직관, 상상력. 아, 이럴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직관력을 발휘해서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어?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어떤 하나의 정의가 나오기, 어떤 개념이 나오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수학자들이 시도해보고 시도해보고 그랬더니 공통적인 어떤 그런 성질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개념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 다음에 개념. 그 개념들을 충분히 발전시켜서 결국은 그것들을 아이디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된 겁니다. 수없이 많은 발명을 하고 이 과학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수학의 직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칸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모두 직관으로 시작하여 상상으로 시작하여 그것을 개념으로 나아가서 개념화시켜서 그것을 학문화시켜서 정의화시켜서 정리화시켜서 공식화시켜서 거기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로 끝내는 겁니다. 거기서 발명품이 나오는 겁니다. 응? 이게 우리는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인류 미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의미 있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쫓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